번호와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올해 들어서 또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해서 저는 목폴라도 입고 이렇게 단단히 이렇게 해왔는데요. 오늘 모시는 게스트분 우리 선생님들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또한 세월이 비켜가는 오카리니스트 한국 오카리나계의 대표 미인 왜 웃으시죠? 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명희 선생님, 최수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 말이 맞죠? 아, 오늘 귀하신 분들 오늘 또 모셨는데 한 분 한 분 오늘 이 느낌 또 괜찮고요. 아마 시청자분들 또 많이 좀 들어와 계시는데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카리나를 만나서 인생 2막을 정말 신나게 살고 있는 오카리나 선생님이자 또 오카리나 연주도 하는 김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옆에 우리 네, 안녕하세요. 최수정입니다. 저 댓글에 우리 언니가 보이네요. 내 동생 최수정 너무 멋있어. 잘 나왔나 제가. 네. 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수자 선생님이 언니. 네. 아, 최수자 딱 성함을 보니까 날개 같은 우리 너무 같은 가수. 네, 좋습니다. 파인트리 앙상블, 오카리나 앙상블에서도 단장님이신가 봐요. 아, 반갑습니다. 이정은 선생님. 네, 제 아시는 조카. 아, 조카. 네, 제 오카리나 제자이자 조카입니다. 조카 어디 사시죠? 서울? 은평구에. 아, 은평구에. 네. 우리 이정은 선생님 반갑습니다. 엄마 내 이름 좀 불러달랬는데요. 엄마 어디죠? 세환아 고마워. 아, 이름이 김세. 김세환. 네. 아, 반갑습니다. 엄마 내 이름. 아니 근데 우리 가족분 그 이 자녀분들이 내 이름 불러달라는 게 처음이에요. 아, 그런가요? 야, 직접 적극적이시네요. 맞네요. 네. 좋습니다. 아우,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네요. 아, 카톡 열심히 들어오라고 했나 봐요. 아, 제자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정외순 선생님? 네.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아, 사모님. 네, 제자십니다. 아, 사모님. 네, 아, 또 감사합니다. 오카리나 지금 선생님. 열심히 하고 계시나 보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하세요. 재주가 많으세요. 특히 우리 네. 정 사모님께서는 또 번개탄 TV 논다는 게 더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반가워하셨어요. 선생님 여기서 합창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 이 건물에 네네, 여전도회가 네네. 건물에 매주 오시나 봐요. 아, 반갑습니다. 김서진님. 아, 네. 이 이모. 네, 우리 식구 다 나왔어요. 아, 조카 좋습니다. 반가. 아, 박재영님 반갑습니다. 강타이 타이님, 예, 네, 감사합니다. 이선호님, 우리 쌤 네. 최고 최고. 네.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우리 댓글 더 읽기 전에 우리 선생님도 프로필을 얘기 말씀을 드리면 아, 우리 어느 팀의 제자분들이 들어와 계시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옆에 계신 김명희 오카리니스트. 우리 선생님부터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카리나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복합문화공간 마실 대표. 마실. 이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여러 지금 여기서 오카리나 교육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을 네. 하고 있답니다. 50 플러스 도시권, 도심권, 동작, 영등포센터 오카리나 강사로 또 여기 마셨고 경기문화재단 인생 나눔 교실 멘토로 또 한국 숲 해설가 협회 오카리나 강사로 이제 여기 마셨고요. 현재는 산들의 오카리나 또 꽃피는 오카리나 또 이촌 오카리나 커뮤니티 오카리나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너무나 또 오카리나에서 유명한 보노 오카리나 앙상블 리더. 리더면 단장님이시네요. 네. 많이 성진을 하셨어요. 단장님이십니다. 단장님. 좋습니다. 자, 옆에 계신 최수정 선생님. 오카리니스트 최수정 오카리니스트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명 여중 교사. 아, 맞아요. 제가 처음 뵀을 때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었다고 제 기억이 나요. 처음 봤을 때 소명 여중 교사로서도 계셨고요. 일산 마사회 오카리나 강사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이태리 1 템포랄레 오카리나 마스터 클래스 수료를 하셨고요. 아리아토 앙상블 단장 또 멜로스 보노 오카리나 앙상블 전문 연주 단원으로 맹활약 중이신 네. 최수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아마 이제 오카리나 하시는 분들은 두분 선생님을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근데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들 활동을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또 이 활동하는 걸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름 관정도 이렇게 또 준비하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요. 자, 첫 곡 들어가기 전에 부제목을 오늘 방송 부제목을 좀 정해달라고 이제 한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정하셨죠? 좀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한번. 드림 앤 드림. 아, 네. 드림 이렇게 좀 충청도로 이렇게 좀 사투리 써야 되나 봐요. 그렇죠. 우리 느낌 나게요. 아, 어떻게 준비를 하신 또 특별한 드림 드림. 네, 저는 이 드림 꿈과 꿈 또 드림과 드림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나의 꿈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배한다 이런 말로 저는 부제목을 우리 나왔습니다. 권사님이신 아니에요. 그죠? 아, 집사님? 네. 아 집사님. 아 우리 역시 우리 최수정 선생님 오늘 또 이제 준비한 음악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 두 분이서 또 찬양 연주도 있고 일반 클래식 음악도 있고요. 또 다 가요도 있고 다양한 음악을 준비를 하셨는데 첫 곡은 어떤 곡으로 준비하셨죠? 우리가 삶이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이 예배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자, 우리 토크 이어가기 전에 첫 곡 우리 찬양을 준비하셨는데요. 먼저 듣고 나서 한번 또 댓글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곡을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오카리나 예배 방송 인듯하면서도 일반 다양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두 분 많이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댓글 중에 눈에 확 들어온 댓글이 있습니다. 오카리나 소리 너무 예뻐요 하고 엄마 손자는 지금 예쁜 오카리나 소리 맞춰서 찬양 따로 부르는 중. 엄마 손자 가면서 봐. 손녀가 누가 손자가 있나 봐요. 손자. 네. 아니 그래서 오늘은 몇 학년 몇 번 안 붙기로 지금 사전에 이야기가 됐는데 나이는 묻지 네. 마십시오. 뭐 댓글로 뭐 공개해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손자가 있나 봐요. 송진우. 네, 저 우리 사위고요. 아, 사위. 예, 아, 사위님께서 아니 손자란 단어를 사위님께서 밝혔어요. 오늘 컨셉 확 괜찮아요. 아 근데 보시는 분들한테 아마 많이 도전일 거예요. 이렇게 연주뿐 아니라 이렇게 또 우리 두 분 선생님도 이렇게 건강 관리도 또 미모 관리도 열심히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댓글 좋아요. 잘 남겨주셨어요. 뭐 멋지다는 이야기 하트 뿅뿅 감사하고요. 영월의 방난이에요. 여전히 이놈이 좋네요. 하셨구나. 오늘 아까 예, 영월에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예, 예, 예. 이사 가셨어요. 저 김민승이 분 없으세요? 많아요. 저는 가족보다 동원을 안 시켰는 것 같은데요. 아마 넘어갔는데 아까 명생님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김명생님 또 이렇게 댓글 있긴 있었어요. 지금 넘어가서 그래요. 사위가 없습니다. 김옥주님께서 명희 언니 멋져요. 화이팅. 이정은님께서 명희 이모 오늘 너무 화사해요. 조카들도 이렇게. 네, 네 오카리나 하는 조카라서 아까 네, 예 관심이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이모 모태 미녀. 좋습니다. 명희 쌤 딸 너무 예뻐요. 여기 있어요? 폴로? 딸이 들어왔나 봐요. 네. 좋습니다. 오늘 따뜻한 패밀리 방송을 이어갑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댓글 열심히 달아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지금 벌써 50명이 훨씬 넘었어요. 50분이 넘었는데 이 오늘 방송 그 준비하시면서 또 왔는데 스튜디오 느낌이라든가 번개탄 TV 지금 이제 초반인데 어떠세요 지금? 네. 엄청 많이 긴장되고요. 이게 라이브잖아요, 선생님. 네, 라이브. 네 이런 걸 뭐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긴장되는데 굉장히 멋진 추억이 또 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화면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주 지금 김명희 선생님 특별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수희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네, 아니 가족이 나오고 또 아는 그렇죠. 분들이 나오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같이 예배하는 느낌 그렇죠. 그런 얘기 네. 듣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나중에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지만. 네. 실시간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소통한다는 거는 네. 두 분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다른 분보다 더 향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댓글 아까 댓글 다시 분도 계시지만 마음은 정말 달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 제자분들 계신다고.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제자분들이 수정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시니어분들이 많죠? 네. 네. 시니어분들께서는 유튜브 아마 계정이 없어가지고 댓글 못 다시는 분들 계실 건데 물론 그는 우리 그 댓글 못 다시는 우리 시니어 우리 선생님들도 사랑합니다. 감사하고요. 응원 열심히 해주시고 바랍니다. 김종훈 권사님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그다음 박가량 선생님 부산에 저희 아니요 산들의 오카리나 저희 제자 네, 저희 리더세요 단장님 산들의 오카리나 네, 지도하는 팀 네. 좋습니다 최수영 선생님 네 비슷하죠 저희 오빠예요 오빠 야 오빠 출석 체크한 다리 때문에 좋습니다 가족이 좀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돼요 가족 다섯 예 아직 둘 더 와야 돼 가족 파워가 아주 그러니까요 그럼 다섯에서 몇째시죠 저 막내예요 막내 지금 이제 두 분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빨리 연락하십시오, 가족분들. 지금 네. 댓글 안 다시면 오늘 방송 힘들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카리나를 정말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음악 선생님 출신도 계시기도 하고 우리 김명 선생님도 지금 아마 다른 이 오카리나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죠? 아, 저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해서 네. 제약회사에서 일했었어요. 제약회사. 네. 좀 이미지가 조금 그래요. 맞아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일반 직장생활 하시다가 주부로 계시다가 오카리나를
저 만나서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두 분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연주자 이바라키 아주 훌륭한 지금 막 뜨는 연주자 공연에 두 분이서 연주하는 보노보노 앙상블 칠중주 연주를 보고 제가 반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또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오늘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오카리나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보따리를 한번 풀어주십시오. 아직까지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오카리나를 생각만 하고 아직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두 분을 보면서 그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어떤 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실까요? 네, 제가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12년 전에 이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좀 자유롭고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걸 좀 하면서 살자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악기를 하나 꼭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합창단 활동 이런 건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악기를 하나 꼭 배워야 되겠다 했는데 우연히 지인분이 연주하는 오카리나 소리를 듣고 저 악기 너무 소리가 매력있다. 너무 그 소리에 제가 빠졌어요. 그래서 저걸 배워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숙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박분규 선생님이 오카리나 지도를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제 첫 스승이 박봉기 선생님이세요. 그때 제가 찾아가서 배우기 시작한 게 저희 오카리나 입문 이야기가 됩니다. 네. 아, 그게 몇 년 전? 2010년, 12년 전이에요. 12년 전. 네네. 지금 김정문 권사님께서 박봉기 선생님 막걸리 드시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니면 미인분들 앞이라 수점 탓이 나와요. 얼굴에 홍당무 되는. 제가 얼굴이 지금 되게 벌겋게 나오네요. 아 근데 우리 왜 그러냐면 두 분 선생님은 또 저하고 오카리나에 또 인연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 추억들을 생각나면서 지금 막걸리 먹은 듯한 지금 막 기분이 듭니다. 한데 12년 전에 만나고 그러고 나서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만약에 오카리나를 만나지 못했다. 숙대 평생교육원 과정이 아니고 만약 다른 악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닐까요? 근데 오카리나하고 다른 악기 비했을 때 더 매력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 처음에 그 이게 흙으로 빚은 악기여서 그런지 악기 소리가 약간 힐링의 힘이 있다는 느낌을 되게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악기 소리에 매료돼서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었고 오카리나 아니고 좀 더 폼나는 악기들 뭐 관악기들 다른 거 배웠으면 지금도 계속 삑삑대고 배우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인연이 정말 지금 또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다고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고요. 최수성 선생님 뭐 어떻게 오카리나를 아시게 됐죠? 네. 저는 사실은 음악은 전공했는데 네. 부는 악기 원래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외국에서 좀 생활 좀 하다 왔는데 와서 교회에서 오카리나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오카리나가 뭔지 모르는데 시간이 맞아갖고 제가 교회에서 배우기 시작했다가 그게 대전이었는데 서울로 이제 우리 일산으로 이사오게 돼서 이제 막 찾고 있는 도중에 우리 미국에 계셨던 우리 사모님이 그 동생분이 선생님한테 배우신 네. 이영숙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네. 괜찮아요.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선생님도 찾아본 봄뮤직. 뮤직까지 예,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었고요. 네. 그때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연주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저는 선생님 생각하면 이 노래가 생각나요. 네. 라스트 모이칸 정말 그거 연주 한번 듣고요. 저는 이게 여한에 무슨 생명력이 있구나. 이런 거로 호소력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악기구나. 그 맛을 몰랐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여태껏 선생님 생각하고 라스트 모이칸 영화 이야기잖아요. 영화에 나온 OST. 네네 맞아요. 그 영화에 보면 저처럼 멋있게 생긴 배우가 나오잖아요. 지금 비슷한 느낌 그렇죠? 아닐까요? 뭔가. 오늘 그래서 머리를 좀 이렇게 짧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선생님 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지금은 같은 어떤 지도자 연주자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제자분들 지금 댓글 달고 계시는데 어떤 연주라든가 지금 라스트 모이칸도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어떤 그 교육 현장이라든가 어떤 이 계기를 통해서 또 제자분들이 또 왕성 활동하는 모습 봤을 때 정말 기쁨은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거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오늘 얼굴이 지금 많이 상기된 거는 다른 게스트 분보다 두 분 나오신다니까 지금 아주 상기가 됐어요. 잘 컸죠, 선생님. 큰 정도가 아니고요. 네. 제가 배울 점이 많아요.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중요한 거는 12년 전, 11년 전에는 그냥 물론 직장 생활 하다가 또 이렇게 일반 주부로 계시다가 지금 오카리나를 우연찮게
접하고 나서 지금은 명연주자로서 좀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오늘 두 분 방송을 보면서 나도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좀 생겼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전에 그 기분 그 느낌을 살려서 한번 3중주로 어떤 찬양을 준비하셨죠? 나의 하나님 3중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나의 하나님을 찬양을 우리 또 함께 세 명이서 한번 함께 연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생각이 막 나는데요. 네. 그 사당역 봉아톨. 네.
봉황도 맞아요. 예전 동생이다. 우리 사전 미팅하면서 이렇게 사진 예전 사진 보니까 또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12년은 이미 지났지만 네. 여전히 우리는 오카리나를 들고 있다는 거, 맞아요. 연주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축복이지 않을까. 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연주 활동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그 며칠 전에 이바라기 연주하실 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이 자리도 오카리나로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랑 우리 두 선생님 이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활동하는 사진들 영상 보시면서 아마 다른 방송보다도 오늘 방송은 많은 이들에게 아마 새로운 도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우리 두 선생님처럼 이렇게 오카리나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도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민기 선생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단장님, 번호 단장님 이야기부터 우리 활동을 어떤 활동들을 이어가고 계시는지 한번 좀 사진을 보면서 한번 먼저 사진 보고 또 영상도 보고 가겠습니다. 자. 네, 제가 2016년도, 17년도 때 이제 가르치던 제자들하고 함께 한 사진인데요. 그때만 해도 한 팀이 보통 10명이 넘었어요. 저 두 번째 사진 보면 굉장히 많죠. 한 팀이 이야. 20명 가까이 되는 클래스를 지도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은 제 제자들하고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요. 네, 거기 연주봉사를 저희가 계속 다녔었거든요. 그럼 이제 로비에 수녀님이 그 이렇게 환자분들을 이렇게 밖으로 소리 들을 수 있게 음악 감상하실 수 있게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시는 분들 네, 앞에서 네, 오카리나로 네, 어떤 때는 갔는데 바로 와. 앞전에 이제 운명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연주 시간을 좀 많이 미뤘다가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좀 특별한 경험을 했던 곳이고요. 네, 나머지 팀들은 또 맨 오른쪽 아래 사진은 저희 수폐설과 협회 선생님들 제가 거기도 한 3년 정도 계속 오카리나 지도했고 선생님들이 오카리나를 배우셔서 숲에서 해설하시면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숲하고 또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오카리나가. 네. 그래서 숲 해설하다가도 오카리나로. 네, 연결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본인만의 약간 특화된 숲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오카리나 연주만 쫙 하고 활용을 너무 잘하셔서 그 팀 지도하면서 참 좀 즐거웠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전국 계신 숲 해설가 분들은 우리 김명희 선생님께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진. 네, 이 사진은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2년 동안 경기문화재단에서 이제 멘토로 활동하면서 그때는 좀 약간 좀 소외된 지역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육군, 공군, 해군 다 찾아갔던 것 같아요. 가서 오카리나 지도했어요. 한 뭐 10번이나 뭐 12번 이렇게 가서 지도하고 마지막에 이제 수료 연주회도 하고. 네. 군인 군생활이 되게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는 그림 그릴 수 있는 멘토 선생님이 가셔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카리나 팀들하고 하고 나중에 이제 같이 연극팀하고 같이 공연 토끼전이라는 공연도 하고 저희는 오카리나 연주하고 그랬던 사진입니다. 되게 6회, 오래된 것 같아요. 육해공군다. 네. 해군 부대도 평택 쪽에도 갔었고 이야. 네. 저는 공군만 지금 하고 있는데 육해공을 다 오르고 계시네. 네, 잠깐씩 다 만났어요. 네. 다음 사진. 네. 아,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플러스 센터 제가 곳곳에서 오카리나 클래스를 운영했는데 이게 이제 50플러스 재단 가장 큰 재단에서 하는 큰 축제가 있는데 2017년도에 제가 이제 두 곳 커뮤니티를 합쳐서 그러니까 여의도 물빛 공원이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공연장이에요. 예, 네, 근데 배운 지 많이 오래도 안 됐고 실력도 많이 부족했는데 저희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자들하고 함께 공연했던 저 팀은 이름 뭐예요? 저 팀이 그때 서울사랑 오카리나하고 산들의 오카리나 두 팀이 연합해서 예, 같이 했어요. 지도는 우리 김명희 선생님 하시는 네네네. 그리고 이 팀은 이제 저희 제가 지도한 팀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팀이 산들의 오카리나 팀이에요. 한 6년 정도 저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좀 5년, 6년 정도 되면 꽤 잘 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봉사 연주로 우리 다니자. 그래서 이 팀은 정말 활발하게 봉사 연주를 하고 있어서 뭐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요양원 이런 데 가서 연주를 많이 해요. 정기적으로. 저 위에 있는 것도 한 1년 정도 연주를 했던 곳이고 이 팀이 이제 산들의 오카리나 팀하고 제가 중국에 여행을 가는데 귀주 트레킹을 하러 간 거예요. 사실 꽃길 트레킹을 갔는데 우리가 오카리나 팀이니까 트레킹만 하지 말고 오카리나 가져가자. 그래서 걷다가 좋은 장소가 나면 짐 풀고 앉아서 오카리나 연주하고 막 그렇게 며칠 동안 다녔어요. 굉장히 재밌는 추억이 네,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동안 못 모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모이고 싶어 해서 이제 나중에 조금 완화됐을 때 저희 제자들이 선생님 한강 고수부지에서 우리 수업하자고 그래서 고수부지 가가지고 수업하고 위에는 또 자라섬 가서 야외 수업하고 그랬던 사진이에요. 야, 이렇게 제자들하고 이렇게 행복한 코로나 네. 시기에도 행복한 시기를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실내에서 못 보니까 실외에서 네네 맞아요. 있더라고요. 자 그럼 영상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예술학교. 네 제가 지도하는 영상이에요. 아. 학생들. 자 아이들 또 캄보디아에 처음 오카리나를 배운 아이들. 네. 이야. 되게 즐거워하네요 아이들이.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네. 어 소리 잘 내네요. 처음인데. 네. 아. 제가 플라스틱 오카리나 15개를 이제 노블 사장님이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네 나눠주고. 네, 한 3개월 정도 가르쳤어요. 3개월 정도 가르치고. 지금은 저 청년들이 아주 또 명연주를 하실 것 같아요. 청년들이 원래 네. 그 캄보디아 전통음악을 하는 예술학교 학생들이에요. 아~ 네, 저기가 예술학교예요. 강의실인데 거기는 서양음악 교육을 받질 못해서 아~ 친구들이 서양 악보를 못 봐요. 네. 그래서 다 통으로 그냥 외워서 아~ 그래서 저 제가 준비해간 악보 이런 것들도 몇몇 친구만 볼 줄 알고 거의 못 봐서 근데 청음이 굉장히 발달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제가 네, 연주를 하면 딱 듣고 외워가지고 하고 그래서 되게 정말 저한테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오카리나 그러니까 그 리코더 비슷한 전통 악기가 있어요 이 나라에. 그래서 그 악기를 하는 친구들은 금세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또 해외 또 연주 봉사도 하시고요. 또 사진 한번 계속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눌게요. 네, 이게 이제 그 제 캄보디아 갈 때 그 왼쪽에 보면은 막 돈이 막 보이죠. 저희 제자들이 선생님이 좋은 일 하러 가신다고 아이고. 여행 갔다 남은 달러 뭐 막 금일봉 주셨어요. 가서 좋은 데 쓰라고. 그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수업할 때 선생님들도 거기 전통 악기 하시는 선생님들도 제 수업을 같이 다 들으셨어요. 너무 더우니까 야외 나무 밑에서 한 35도 막 40도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나무 밑에서 수업하는 사진이에요. 네. 아, 예. 이 사진은 이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김치. 뭔가 좀 해주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김치가 먹고 싶다고 선생님 오. 김치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어서 그때 그 한국에서 그 봉사원으로 나온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 몇 분의 도움을 받아서 아예 학교에 하루 김치 데이를 했어요. 김치를 많이 담가가지고 근데 마침 그때 제 딸이 저를 만나러 또 와 있었어요. 걔가 약간 음식 쪽에 컨설팅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오. 아이거든요. 그래서 또 영어도 되고 하니까 오. 그 친구가 다 세팅을 해서 김치 담아보는 체험서부터 같이 먹는 것까지 프로그램을 짜서 하루를 학교 교직원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김치 데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김치 외국인들 좋아한다고 했을 때 네. 막연한 생각에는 그냥 아예 뭐 그 나라 정통 음식이고 또 유명하니까 그냥 먹는다 생각하는데 진짜 좋아하던가요? 네, 인기가 김치가 다 독났어요. 와우. 고기도 맛있는데 고기보다 김치를 더 많이 먹고 매운 거를 굉장히 잘 먹어요. 생각 외로.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럼 또 영상 한번 또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밴드? 네, 제가 이제 오카리나를 하다 보니까 또 뭔가 이렇게 막 저기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쿠스틱 밴드를 지금 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저희 이제 곡 중에 제가 뭐 전주나 간주 이렇게 오카리나로 넣어서 제 주 역할은 보컬인데 너무 소리 예쁘죠? 예, 저희가 어디 응모했는데 당선이 돼서 음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밴드 활동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카리나보다. 어쨌든 멜로디는 오카리나가 담당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중간중간 노래도 하고 뭐 전주나 필요한 곳에 이렇게 넣어서 하는데 되게 잘 어울리고 쓰임이 많더라고요. 기타도 조금 배우고 있고 밴드 활동도 굉장히 매력 있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카리나가 멜로디 담당하니까 지금 리드해가는 네네.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밴드 활동이. 그러니까 오카리나가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아, 메인이세요 보니까. 아, 메인은 아니고 그냥 가운데 앉은 거예요. 정말 그 지금 열심히 또 활동하면서 보람돼 나날일 것 같아요. 네, 재미있습니다.
그다음 계속 한번 성북 거리 공연. 네, 거리 공연도 했고요. 이제 이 사진은 네, 바실. 제가 네, 아, 제가 여기구나. 네, 2021년도에 공간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마실이라는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었는데 공간이 조금 크기가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연극도 하고 낭독극도 하고 그렇게 야, 운영하면서 그 은평구에서 우리가 마실 가자 이러면 절로 다 모이겠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위치가 조금 변두리에 있어서 네, 딱 들어오면 공간은 아주 좋은데 역세권도 아니고 조금 예, 외진 곳에 있어서. 그럼 은평구 어디가 있는 거지? 응암동에 있어요. 응암동에? 네, 응암동. 큰 건물 어디? 응암정보도서관이라고 유명한 아, 도서관 그, 근처에? 예, 그 라인에 있어요. 그 라인에. 네. 자, 은평구. 특히 은평구에 좀 오카리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명희 선생님한테 우리 연락하시면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저희 공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네. 일들 사진이에요. 마을 분들하고 같이 제가 이제 어르신들 칼림바 가르쳐드려서 공연도 하고 네, 옆에 또 통기타 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통기타 동아리 분들이 오셔서 와. 공연도 같이 해주시고 어린이 오카리나도 하고 낭독극도 하고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지금 지하인가요 저기가? 네, 지하에. 아, 지하에. 네. 좀 몇 명 정도 앉을 수 있죠? 저희 한 30평 정도 돼서 네. 예, 한 40명 정도도 앉을 수 있어요. 50명? 네, 40, 50명 정도 좁게 앉으면 정도. 야, 우리 이렇게 활동을 지금 봤는데요. 와우. 제자분들이 지금 한 몇 분 정도죠? 글쎄요. 술을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 많이 이렇게 코로나 중단된 네. 코로나 이전에는 한 60, 70명 됐던 것 같아요. 한 클래스가 일단 인원이 많으니까. 네. 그럼 선생님 뭐 연락하고 싶으면 네. 뭐 개인 유튜브 채널 있으세요? 네. 유튜브 채널. 뭐라고 치면? N 오카리나라고. N? 네. N. 빨강머리 N 할 때. 아 N. 네. 빨강머리 N 할 때. 네. N 오카리나. 네. 운영하고 뭐 잘은 뭐 열심히는 못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완전히 10대 감성인데요. 네, 젊어지고 싶어서. 아, 여러분들 N 오카리나 유튜브 검색하셔서 우리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면 이렇게 연결해서 오카리나를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독주곡을 하나 이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딱 떠올렸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세대 차이를 좀 선생님하고는 저하고 세대 차이를 좀 느꼈어요. 여러분들 편지하면 어느 무슨 노래가 떠오르죠? 말없이 건네주고 와 이 노래죠 그랬더만은 아니에요 선생님 그 노래보다 지금 막 이렇게 하면서 김광진의 뭐 처음에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여기까지가 네. 끝인가 이 노래는 제가 또 알기는 알지만 편지하면 그 감성이 있었는데 네. 결국에 오늘은 선생님하고 제가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거 네. 자, 김광진의 편지 이 노래 좋아하시는 노래인가요? 어떻게? 네, 이 곡 제가 엄청 좋아하고 제가 트리플 오카리나를 배워야 되겠다 생각한 동기가 되준 곡이에요. 이 곡 너무 좋아해서 아. 연주하고 싶은데 이 곡하고 제가 유레이즈미요. 그거하고 너무 연주하고 싶은데 네. 트리플 해야 되잖아요. 네. 악기를 사놓고 연습을 안 해가지고 못했는데 네. 정말 하고 싶어서 이제 트리플을 연습하고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네, 제가 트리플 오카리나를 배울 네. 수 있는 동기가 되준 곡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 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김광진. 그러니까 이 김광진 가수분이 마법의 성 네, 노래를 불렀던 아, 그분이 또 편지라는 노래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광석은 아니고요. 김광진입니다. 자, 김광진님의 편지 우리 김명희 오카리나의 연주 이어가겠습니다.
김영희 오크레시스트 분께서 전하는 편지 아, 여러분들 잘 전달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뭐 번개탄 TV 지금 구독했다는 분 계세요. 네. 박춘하님께서 아시는 분인가요? 집사님입니다. 아, 집사님, 박 집사님. 네. 앤 오카리나 구독이요 하고요. 번개탄 TV도 물론 구독이요. 오늘 아, 구독자 한 명 늘었습니다. 앤 오카리나. 아, 좋습니다. 저희 언니도 들어왔는데 지나갔거든요. 네. 말레이시아에서. 아, 맞았고. 네. 봤어요. 예. 아까 읽어드린다는 게 성함이? 최수희. 최수희 스님. 어, 맞아요. 최수희 네, 스님께서 네, 말레이시아에서 네. 응원 보내요. 우리 사촌 언니 최수옥 언니도. 최수옥까지 들어간다. 아, 우리 식구 다 나왔었는데. 오늘 너무 가족들 다 오픈 너무 오픈하는 것 같아. 그렇죠? 끝났어요 이제. 손주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맞아, 막 손주까지 나왔어. 아, 와, 우리 엄마 명희 쌤 옛날부터 정말 정말 음악을 사랑하셨어요. 음악의 피가 흐르는 분. 앞으로도 전 세계 한국 방방곡곡룸이여 오카리나의 아름다운 소리를 널리 알리며 어머니의 멋진 삶을 누려주세요. 항상 원합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12월 23일. 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생일을 오픈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12월 23일은 누구 생일이요? 우리 김명희 오카리니스트 분의 생일이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야, 우리 대단한 우리 자녀를 두셨네요. 야, 이렇게 어머니 또 생신을 또 이렇게 다 생일을 또 방방곡곡으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해님, 김명희 쌤 너무 아름다워요. 푸른 맑은님, 샬롬. 아, 샬롬. 김혜경 선생님께서 선생님 알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 이상해님 구독 감사합니다. 번개탄 TV. 자, 번개탄 TV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지금. 그래서 아까 60몇 분 이렇게 넘어가셨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화수목 정오 시간부터 12시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복음 방송입니다. 기독교 전문 방송인데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는 오카리나 시간들 전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신앙이 좀 다르고 뭐 다른 또 신앙 가지신 분들도 뭐 열려 있는 방송이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오카리나 방송은 기본적으로 보시지만 그 외에 또 좋은 말씀 방송도 있고요 또 찬양 방송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우시는 거예요? 네, 감동받았어요. 자녀 우리 그 네, 따님이신가요? 네. 따님, 따님 성함 한번 이야기. 장신혜, 신혜야 사랑해. 장신혜 우리 따님. 와, 너 왜 어머니를 네, 울리고 그럽니까? 제가 오카리나 하는 걸 제 가족들이 네, 정말 많이 응원해 줬거든요. 아, 항상. 네, 막 잘 못할 때 삑삑거리는 것도 다 들어주고. 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는 가족의 응원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제 주위에도 이렇게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특히 이렇게 배우자분 또 가족들 분위기에서 이렇게 이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활동에 되게 탄력을 못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영희 선생님은 지금 보셨죠? 막 너무나 행복한 오카니스트 우리 김영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울지 마시고요. 네. 자, 두 분 좀 신나는 곡이 같은데요. 듀엣곡 어떤 곡이죠?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이게 부비벤도라고 브라질 곡인데요. 연주곡인데 뭐 플루트나 색소폰 이렇게 함께 연주하기도 하고 뜻은 I'm getting on. 날 나 잘 지내. 뭐 잘 살고 있어. 그런 의미라고 하네요. 두 분 잘 살고 계세요, 지금. 누구보다도 지금 모범적으로 네, 활동하시는. 자, 브라질 곡입니다. 좀 리듬이 아주 느껴지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분의 이중적 이어가겠습니다.
상큼한 노래. 아, 두 분 뭐 다른 분들 연주하는 것도 많이 보긴 했는데 아, 두 분이 연주하니까 이 곡이 더 좀 와닿네요. 아, 좋고요. 지금 댓글들 열심히 달아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합니다. 어, 한동안 코로나로 오카리나 배우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렇게 연주를 들을 수 있어 좋아요. 박춘하 선생님. 네. 예. 이제 시작해야죠. 다시, 네, 다시 또 열심히 네.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 박난희님 아까 영월이었나요? 아까 박난희 어, 선생님. 네. 네, 네, 맞아요. 너무 멋진 곡이네요. 최수영 선생 너무 너무 네. 소녀 소녀 하세요. 되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조영 선생님, 네. 자, 그러면 이제 최수영 선생 이제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 김영희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오카리나 키가 있을까요? 뭐, 그 우리가 소프라노, 알토, 뭐 네. 베이스 악기 뭐. G키 뭐 C키 나누는데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키. 제가 앙상블에서 지금 10년 넘게 앙상블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알토 C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그 악기가 좀 친숙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멤버들이 언니 알토 C 소리가 참 예쁘다고 아. 항상 그렇게 칭찬을 해줘서 잘하는 줄 알고 그냥 계속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저음 악기가 전부 매력적으로 아. 다가오네요. 그래서 요즘 이번에 공연 때 제가 베이스 C, BC 5번 악기를 했거든요. 베이스 C 키. 네, 굉장히 또 저음 악기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싶어요. 아레파타 악기도. 아,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베이스 악기가 싹 네.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좋습니다. 자, 최수정 선생님, 이제 이야기 네. 넘어가기 전에 네. 우리 최수정 선생님은 어떤 키를 좋아하시죠? 어, 저도 AC 좋아하는 것 같은데 기회가 없어요. 맨 처음에 네. 어, CBC를 이제 7중주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네. 그냥 어디 가나 북바지가 돼버렸네요. 아, 한 번 딱 잡았다 네, 보니까. 근데 잘한다고 그래서. 아니 근데 정말 제가 그때 네, 이바르키 공연 때 사실은 7명 연주 우리 명희 선생님도 계시기도 했지만 정말 CBC 우리 최수정 선생이 연주만 보이더라고요. 아, 그 이야기는 뭐 연주를 한번 나중에 한번 10번도 한번 보여주시면 아, 네. 제가 부탁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아 CBC를 지금 전담하고 계시지만 또 좋아하는 또 키가 또 따로 계시나요? 어, 아니 뭐 요새는 그러게요. 다른 거 다양하게 그냥 어. 해보고 싶긴 한데요. 네. CBC 좋아요. CBC 좋아요. 네. 어, 저도 CBC 좋아요. 네. 네, 저음 아주 저는 처음부터 태생부터 아. 이 저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튜바도 하기도 네, 하고 수자폰도 하기도 하고 지금 또 저음 악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자, 우리 최수정 선생님 이제 이야기로 한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아, 저 사진부터 볼게요. 볼게요. 제자들과 네. 연주하는 네. 활동 어, 저 사진부터 한번 아홉 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어, 저희 제자들 위해서 어, 미루토 일본 연주자 모셔서 또 강연과 아, 초청 강의 또 연주 이렇게 들어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카리나 워크숍 직접 이렇게 기획을 하시나 봐요? 어, 네, 맞아요. 와우. 하시고 네, 저한테 또 그 뭐지? 소리 그 야금기. 야금기. 네. 야금기. 네, 그거 했습니다. 그걸 처음으로 그때 공개를 하셨구나. 네. 네. 네, 오셨습니다. 네. 네, 제가 가르쳤던 분들 네. 이렇게 이제 연습하고 나중에 또 수료 연주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했던 사진이 있고요. 저는 어디죠? 어디서? 어, 아람놀이를 이제 공개. 고향에. 네, 맞아요. 네. 거기서 연습했었습니다. 네. 아, 저거는 이제 하우스 콘서트라고 제가 그냥 아, 항상 1년에 한두 번씩은 일부러 기회를 줘요. 그래서 연주하게끔 또 발전. 아, 선생님 제자분들. 네. 제자 음악회. 불러왔습니다. 네. 오. 자. 이거는 기차 열차 연주 아시나요? 네. 네, 코레일에서 제공하는 테마가 있는 열차 연주 여행인데 저희가 전주도 갔다 오고 군산도 갔다 오고 정선도 갔다 오면서 연주 한 파트를 해드리면 네. 아, 저렇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시간만큼이 또 모여갖고 또 연주 같이 들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사진 속에 기차가 달리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달리고 네.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기차가 서 있는 게 아니고. 네, 막 가면서. 우리 가서 어. 또 이제 즐기고 그 차 타고 다시 또 와서 어, 저희는 저희끼리 즐기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연주했던 그런 시간 사진 모았습니다. 어, 오남주 교수님 또 모셔서 그때 또 저희가 또 특강을 가졌던 거 네, 했고요. 어, 저희 요양원 연주 가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어, 물론 오카리나만 지금 했는데 그때 보컬 선생님 기타 치면서 하셨던 선생님도 같이 했고요. 기타 아니 어, 색소폰 선생님, 클라 선생님, 하모니카도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오. 우리가 팀을 만들었고 저희가 오. 연주했는데 이것도
4, 5년 했어요. 계속 네.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연주해서 사람 어르신들 되게 기쁘게. 그때 이제 어르신들 좋아하는 노래를 또 특별히 준비해서. 맞아요. 아. 트로트 대 때니까 그렇죠. 몇 년 때요. 예, 요양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트로트가 대세죠. 네, 전 네. 몰랐는데 그때 네. 많이 배웠습니다. 아. 네. 아, 우리 자체적으로 또 저희 연주회 가져와서 했는데 저 오른쪽이 제일 있으면은 어머니하고 딸하고 같이 배워서 오. 또 저렇게 또 프로그램 하나를 드렸더니 또 어떻게 또 연주회 의상 아 멋있죠. 아. 하여튼 아, 이렇게 또 연주했던 기억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잘 지도만 할 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네, 다양한 선생님들이 기회를 주는 이렇게 거. 연주 무대도 만들어야 되고 네. 이렇게 기획을 또 해야 되고. 네. 네. 이거는 저희 새소망 교회,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 옷가는 팀입니다. 교회 이름이 어디죠? 이름 새소망 교회. 새소망 교회 네. 어디 있는? 아 부천에 있어요. 부천에 새소망 네. 교회. 네. 아 그리고 항상 이번에는 이제 사람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어떤 집에서 제공을 했는데 하우스 콘서트 이렇게 또 이렇게도 또 짜서 또 연주회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작게는 작게, 크게는 크게 해서 아, 많이 기회를 주려고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지? 아 이게 벌써 들어왔네. 아 제자들 한 거. 이거는 좀, 뭐냐면 영상을 보고 그러면 넘어갈까요? 아니에요. 아, 이게 네. 또 제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이 그러면 이거 영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다른 겁니다. 아니, 다른 사진인가 봐요. 네, 영상 먼저 네. 또 한번 그러면, 잠깐 보는데요. 영상을 이태리 마스터 클래스 잠깐 연주. 아직요. 제가 네. 잠깐 설명하고 제가 네. 은혜 가운데 정말 두 번의 길을 가져서 이태리를 다녀온. 저기 있는데 첫 번째는 이태리 마스터 클래스 배우면서 연주 공연 다양하게 연주 공연 했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배경이 되는 음악이 여기 마스터 클래스 멤버들하고 연주했던 그 음악 하나 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멜로스 밴의 앙상블로 제가 또 소속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태리에서 국제 앙상블 부분 저에게 앙상블 부분에서 수상을 해가지고 초청 연주를 받아서 오래 갔다 왔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다들 못 가시고 네 분이 갔었는데 두 번의 기회를 그냥 꺼내 모아서 흘러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맨 옆에 김욱 쌤이신가요? 맞아요. 아 오빠 응원하러 저 아까 스튜디오 네, 잠깐 오셨는데 김욱 쌤. 네. 아. 저희 연습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때. 지금 이태리인가요 저기요? 네 여기 이태리에서 수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연주하기 전에 한 것도 치고요. 바깥에서 버스킹도 했었습니다. 야, 이 작은 오카리나 가지고 이태리를 가서 네, 어떤 섬에서 공연도 하고 추천해서 또 했는데 좋습니다. 참 배경 너무 예쁘고 예쁘죠. 여기 마스터 클래스 마지막 연주 날인데 네. 그 사진이 들어왔네. 네. 저 현지인들도 오카리나 좋아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좋아하니까 좀 와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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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1차 여행이고요. 2차 여행은 우리 4명이서 갔어요. 이번에 갔던 건데 이렇게 4시서 연주도 했고요. 네. 아이들과 같이 협연하려고 준비했던 연습했던 그다음 아이들 이렇게 팀 같이 해가지고 아이들 같이 네네 많이 또 제 파트너입니다. 에모지 분하고 같이 또 앙상블 껴서 예 같이 또 연주도 했고요. 이거는 체코 합창단인데요. 실시간 방송이 나갔어요 그때 한 두 시간 걸려. 좋기 있죠 저희. 아주 사진 이쁘게 남겨서. 아 예. 교수님 같아요. 네. 예, 일본 연주자 또 수상했던 분들하고 또 같이 하고 예. 교장 선생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이 직접 연주를 하시는. 예, 저희 연주했던 거예요. 네. 자, 영상은 여기까지 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진 마지막 사진 또. 한번 보면서 네네네 네. 아리아토? 아리아토 앙상블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고양시 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0만 원 뭐 이런 거 뿌리기 사업에서 저희 저기 공모를 했는데 됐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맨 처음에 세 명으로 시작했지만 사진 넘어가면은 점점 발전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오카리나, 우쿨렐레, 기타, 보컬 이렇게 팀이 됐어요. 그래서 활동하는 사진들 저희 가운데 오른쪽 두개 보면 사진 찍고 저희 아 여기 저기 또 초청을 많이 받아서 다니네요. 네, 저 밑에는 안 나오네 저기 네. 선상 파티 아 네. 배 위에서 또 아 배 위에서 네, 아까 김정구 사님이 아까 우리 기차에서 연주하는 거 보고 배에서도 연주 막 그 댓글 달았는데 배에서 네, 연주하셨네요. 배에서 예 네. 네. 거기 선상 연주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예. 네. 아 우리 그냥 넘어가도 돼요. 우리 재밌게 놀래. 네, 꿈의 학교라고 야, 제가 네. 가르치는 이번에 또 수련제인데 사진 한번 올렸고 제가 활동이니까 아, 꿈의 올려봤습니다. 학교. 네. 아 배가미 선생님 아시죠? 네네. 네, 예, 저랑 같이 나오셨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는 저하고 듀엣으로 엘카미노라는 듀오로 만들어서 배가미 선생님하고 조금 분위기가 좀 비슷한데요. 그런가요? 아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들으시죠. 아, 그랬나요? 약간 우아한 두 분 다 그런 느낌이 감사합니다. 나요.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제가 네. 우쿨렐레 아까 네, 우쿨렐레 그 이 다음 사진 네. 네, 거기 정규 연주인데 제가 협연을 맡아서 이때 딱 한번 얼마 전에 한 거라 사진 올려봅니다. 자 네. 그다음 이거는 멜로스빈에 저번에 그 상 받아서 아 사진 그 우리가 이제 앙상블 부분 상 받았다는 커트 하나 예 이렇게 해서 모아봤습니다. 야 뭐 이렇게 활동 사진 뭐 영상 사실 다 보여줄 수가 없죠. 거기서 네. 막 추리고 추련돼도 요 정도인데 아마 우리 선생님도 활동들은 앞으로 아 우리 선생님도 그 유튜브 채널 있나요? 네 아리아토 있고요. 그다음에 아리아토. 엘카미노라는 우투오 있고요. 네. 아, 개인 채널은 없으시죠? 개인 채널은 아 이참에 한번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엔 오카리나처럼 우리 뭐 무슨 오카리나 할까요? 뭐 한번 지어주세요. 우리 이름 잘 짓는 것 같은데 우리 뭐라고 할까요? 네, 수정 뭐 오카리나 뭐?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아 그래서 만드셔가지고 네. 아무 선생님 활동 왜냐면 이렇게 앞으로 활동 더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오늘 방송처럼 우리 최 선생님 연주 활동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뭔가 좀 창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아, 자료는 많이 있는데 사실 네. 정리를 잘못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해서 가지고 네. 오늘 이후로 또 우리 최 선생님 사이트가 유튜브 채널 만들어지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부탁합니다. 자 우리 듀엣 아, 독주 아니요. 독주 네, 우리 최 선생님 독주 어떤 곡이죠? 아 제목이 홍강일 선생님 곡인데요. 네. 라틴 팝 같은 어떤 그런 풍의 노래 한번 연주해 보려고 합니다. City of the City. 시리? 시리는 미국 아, 말이고요. 아, 본토 발음 한. 예. 본토 발음은 네. Sunset of the City. 네. 맞아. 우리나라 본토 말입니다. 아까 우리 저기 영국 발음 하셨는데. 아,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네. 곡 독주곡 이어가겠습니다.
와. 우리 이제 귀에 좀 익숙한 라틴 뭐 음악 맞아요.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 리키 마틴 뭐 네, 네, 그런 노래 그 막 느낌이 확 나는데 어 또 이런 장르 곡도 최수영 선생 어울리네요. 어울려요. 아, 아주 우아하고 클래식한 이런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라틴도 어울려요. 아, 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아, 오, 지금 벌써 이렇게 오,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금방 지나가죠. 아, 네. 아, 되게 길다고 생각했는데. 자, 우리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듀엣곡 네. 이중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태리 아, 네. 곡인데요. 네. 어떤 곡이죠? 메조 세타라고요. 아, 이게 폴란드 춘곡 마주르카 세박자 리듬의 곡입니다. 자, 지금 보니 댓글에 한바른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아, 아, 아름다운 두 분의 오카리나 연주 최고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까 이미경 선생님 댓글 달으셨어요. 오늘 또 두 분을 또 추천해 주셨던 이미경 선생님, 부천의 이미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댓글 쭉쭉 달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중주 이어가겠습니다. 세계 여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한국, 브라질, 이태리 지금 막 아마 보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지금 이제 뭐 마음은 좀 가고 싶어도 지금 참고 계신 분들 대부분인데 아, 오카리나로 세계 여행을 아, 또 이렇게 활동 사진을 보니까 또 해외도 많이들 이렇게 다니시고 하시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내년도부터는 왕성하게 또 한국뿐 아니라 해외도 이렇게 일정들이 잡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내년도 아니면 또 제가 이제 또 말씀 또 제안 드려서 또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그 오늘 아무리 빨라도 이거를 좀 듣고 싶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던 이발학기 공연 때 우리 최수정 선생님의 CBC 그 무슨 곡이었죠? 막 퍼플 패션이요? 와, 이렇게 보시던데 정말
이렇게 앉아서 아,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서서 할 수가 없으니까 와 이렇게 하면서 불던 그거 무슨 곡이죠? 퍼플 패션. 퍼플 패션에 CBC 퍼플 패션 멜로디가 김명희 선생님 어떻게 되죠? 멜로디. 뭐지?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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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베이스로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빠른 템포에 하는데 그 CBC 최수정 선생님의 어떤 그 연주 모습에 그 곡이 200%가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그거 좀 들려 주십시오. 아마 그 CBC 저음이 마이크로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 예. 이게 멜로디가 아니라 한번, 이것만 들으면 한번 들어주시죠. 예. 아, 이거. 이렇게 크고요. 장글 앞이 오 그렇죠. 비해서는. 기본 알듯이랑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악기로 그러면 스케일 한번 먼저 한번. 아 이거요? 오늘 번개탄 TV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CBC입니다. 와. 자 이거로 퍼플 패션 한번. 아, 뒷부분만 조금만. 뒷부분만. 네. 나온다. 와. 뽀뽀 뽀 이거 할 때요. 사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앉아 있어서 좀 그런데 자, 이 아쉬움은 다음에 우리 또 보노보노 앙상블 보노보노인가요? 보노. 보노보노는 저기 레스토랑 패밀리 레스토랑. 죄송합니다. 한번 보노 오카린 앙상블 연주를 보시면 우리 최수 선생님 나오니까요. 한번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중주구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세계 각국 브라질 이태리만 하다가 지금 또 찬양으로 한번 네. 이중주 한번 네. 또 이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내가 사는 날까지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중간에 이제 멘토도 하시긴 했는데 최선생님께서 좀 이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아니면 앞으로 비전도 괜찮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듣다 보니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우리 명쌤 또 제가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아 저는 이거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네. 이거를 하면서 전 묵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악기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재질을 쓸 것인가 어떤 소리를 만들 것인가 누군가에게 목적이 있어요. 그러난 다음에 아름다운 소리를 나오기 위해서 튜너로 또 이렇게 조절하고 그래서 뭔가의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또 오카리나겠죠. 이거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저를 조율하기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율.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악기가 되면 어떨까. 저는 묵상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처럼 도구로. 네. 도구로 써달라. 네. 오. 제가 악기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 드리는 삶에. 네. 그걸 저 오카리나를 통해서 네. 또 이 전달자로서. 아 열심히 좀 활동하고 계신. 아 앞으로 또 이제 클래식 음악도 많이 하시지만 이 CCM 또 찬양 연주도 많이 좀 들려주십시오. 네. 찬양을 할수록 너무 좋은 네네. 그렇죠. 자 우리 또 뭐 이렇게 거의 뭐 마지막 거 앞두고 있는데 또 마지막 멘트의 수도 있고요. 우리 네. 김명희 선생님 한번 또. 네. 저도 10년 넘게 네. 오카리나하고 함께 지내면서 느낀 게 이 작고 소박한 이 조그만 악기가 세상에 정말 선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잘 쓰이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다. 아. 저희도 점점 나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 김현수 선생님 12년 전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저 12년 전 뵀을 때랑 전혀 정말 그때보다 뭐 더 젊었으면 젊어졌지. 어이 12년 세월은 그냥 뭐 한 12달 지나고 만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 좋습니다. 하여튼 이 멋진 활동 제자분들하고 함께 이 음악적인 활동 함께 나누고 힐링에 전달해주는 그런 연주 활동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을 우리 이제 우리 함께 마라나타라는 곡.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곡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곡과 마지막 곡을 찬양으로 준비하셨는데요. 자 마지막 곡하고 이제 손 이렇게 인사하기 전에 뭐 이렇게 방송 아쉬움 좀 있잖아요? 뭐 없어요. 원 없이 빨리. 지금 쏟은 거예요? 아니요. 뭔가 많이 남은 거 같아요. 너무 빨리 가서 맞아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굉장히 빨리 가. 워낙 진행을 잘 해주셔서 편하게 이제 몸이 풀리신 것 같아. 이제 할 수 있는 다시 해야 되겠네. 우리 다음에 아마 또 우리 번호 팀 한번 또 이렇게 한번 또 모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우리 두 분 걸어가시는 길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마지막 곡 우리 찬양 연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또 우리 모녀분이 나옵니다. 아마 유튜브 채널에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좀 이제 어머니와 딸이 나와요. 근데 아마 유튜브 왕성한 활동하시는데 다음 주 방송도 한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 수고하신 김명희 선생님과 최수정 오카리스트 두 분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곡 마라나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